이제 입주평했습니다. 주택의 설계식 공간이죠. 요 뒤에 출처표는요, 크게 뭐, 시험에, 나올 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은 통과하십시오. 설계 넘어가시고요. 2번 사항입니다. 표본 설계도수 보이죠? 표본 설계도수입니다. 알아주십시오. 이거 중간식 나오셨어요. 표본입니다. 표본. 예, 설계도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간식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시행단지 또는요 어떤 지방공사시행단지 기타 민간회사들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할때 보시면 무슨 뭐 30, 뭐 4. 뭐 3, 4, 무슨 A타입 또 보시면 30, 무슨 4. 뭐 3, 4, B타입 이렇게 하죠. 같은 평수, 이 같은 형태, 같은 형태 주택입니다. 같은 형태 주택을 대량 생산, 요 대량 생산을 한다 합니다. 대량으로 생산한다 합니다. 일단요, 바로 표본 설계 도서 요걸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형태 주택을 대량 생산할 때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인가받더라 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인 맞더라. 그럼 요거 쓰라 나올 수 있어요. 표본 설계도서 한번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입니다. 시공편이죠. 요 편은 뭐또 3번의 2번입니다. 항상 이제 공사할 때입니다. 국가지방 국가라든지 지방자치 행정청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할 때입니다. 공사할 때는요 설계시공 분리발주 설계와 요 시공은 분리해서 발주한다. 분리발주가 원칙이다. 분리해서 발주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대지구입비용, 땅값, 땅값은 제외하고 총공사비, 총 땅값은 빼고 공사비가 500억 이상 아주 대형 공사입니다. 일단은요, 이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 일괄 입찰 방식에서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입찰할 수 있어요. 일괄 입찰에서 땅값 빼고 공사비가 500억 이상이면 행정청도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할수 있다. 턴키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 편입니다. 감리편도죠. 감리. 자, 일단 건설공사 감리입니다. 주택단지죠. 주택감리입니다. 보통 건축감리는 건축주가 임명한 데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택감리입니다. 요 주택단지 감리, 주택감리입니다. 주택단지가 나올 때 감리에 대한 지정합니다. 지정하는데요. 요 감리자 지정할 때 보시면, 요것은 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우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행정청에서, 이 행정청에서 감리업자를 정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서 승인권자가 감리를 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승인권자. 여기서 보시면 300세대 이상 큰 어떤 대행공사입니다. 대행공사 때는요, 거기 보시면 건설기술용역업자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있죠. 용역업자. 용역업자라는 표현이 또 바뀌었어요. 용역사업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서 감리종합회사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용역사업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용역업자가 용역사업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업자, 사업자 바뀌었습니다. 300세대 미만 중소형 단지는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뿐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도 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고요. 그런데 예외편 보시죠. 요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도시형생활주택은요, 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주가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공공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주택건설사업자 요 국지토지 공공주택건설사업자 시행사업은요, 그들 자체적으로 감리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외다라는 분도 같이 보십니다. 그럼 업무편에서는요, 뭐 통과하시고 오른편 보시면 또 하는 업무편이죠. 업무 배치와 업무 있습니다. 배치 업무 이거 보십시오. 이거만 보시고 저번에 감자 업무 요것도 한번 나온 적 있지만 다음 주에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4번 사항입니다. 위반 사항에 관한 조치죠. 그래서 이 감리합니다. 감리합니다. 위반사항. 감리하는데, 위반사항이 딱 보여. 그러면요, 딱 보이면요, 감리자는 딱 보시면, 이 해당 사업주체들과요, 그 다음에 요 시공자한테 이제, 보시면, 요 통지입니다. 보시면 그 시정통지. 요 시정통지를 딱 합니다. 통지를 하면요, 바로 공사는 중지입니다. 공사는 중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시정되어진 것을 감리자한테 확인받고 계속 사업을 할수 있다.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든지 공사 중지한 상태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요 이의 신청은요, 감리자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신청을 한다 합니다. 신청을 하면 10일 안에 회신을 해준다 라고 합니다.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간단하게 있으니까 4번 사항의 기억과 니은 한번 보십니다. 자, 감리비, 감리비입니다. 자, 감리비는요, 보시면 해당 우리 사업주체입니다. 이 사업주체가 감리를 받습니다. 맞는데 직접 비용 지급하면 안 돼. 그래서 감리비는요, 성인권자한테 이체한다. 성인권자한테 예치하면 성인권자가 지급하는 식으로 한다. 그래서 감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이것을 성인권자한테 예치하면 성인권자가 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 감리비의 지급 요 절차도 5분도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통과를 하십니다. 통과를 하시고, 그, 3대 교체죠, 교체. 교체는 뭐냐면, 감리 업무를, 불법을 한다 할 때, 교체하고 1년간 업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요. 한 번이라도 묵인한다. 첫 번째 A 있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 이상 잘못된 감리한다. B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감리를 상주 안 시켰다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스스로 부중하게 감리가 되었다. 사반상 있고 스스로 업무를 포기한다. 그러면요, 지정 취소하고 1년간 업무 제한합니다. 그래서 A, B, C, D입니다. 감리자 교체하고 1년 동안 업무 어떻게 제한하겠다라는 말이 그게 포함되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실책에서는 거의 안 나오지만 이것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용검사, 공사 끝났습니다. 검사 받는 절차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4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에 사용검사 받고 이제 입주하겠죠.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었다. 그럼 사용검사를 받아요. 검사 받고 입주합니다. 자, 유판 시험에도 자주 뜰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이다. 가르칩시오. 그래서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그럼 사용검사 이걸 받아서 이제 입주가 이루어진다 보면 됩니다. 사용검사. 자, 요건 이렇게 합니다. 사업 주체가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으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요 신청. 요 신청은요, 이 주택 사용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나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았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뭐 시, 도지사, 대도시급에서 승인해준 사항들은 시군구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고 공사한 사업장은 국장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신청하면, 하면요, 15일 안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15일 안에 실시한다. 해가지고 승인서를 교부해주면 검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났다 등으로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시공보증회사, 시공보증자한테 가 이제 검사 신청을 하고 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시공보증자마저도 줄도산, 부도가 났다, 파산되었다, 또 없다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첨되어진 입주 예정자 분들이 대표입니다. 대표, 요 대표의 구성이에요. 이 10명이 있는데, 구성에서 대표회의가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도 등 상황이 발생되어지만 시공보증자도 없거나 부도됐다.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검사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 최초의 건축물 대장의 어떤 생성과 이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입니다. 요 보존 등의 명의 요 자체를 요 곧바로 시공보증자 앞으로 입주자 앞으로 해준다라고 합니다. 요건 부도입니다. 부도. 그런데요, 사업자 부도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특별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똑같이 시공보증자가 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 예정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당한 사유 없을 때는, 세 번째입니다. 시공한 회사, 공사 하청업자, 시공자도 검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날 때 나오지 않던 바로 시공자는요 정당한 사유 없을 때 이때 이것들도 나와서 검사 신청할 수 있다. 또 절차편에 나옵니다. 자, 그 사항들이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요 오른편에 02장에 보시면 거기 1번과 2번 파산 등 사유와 또 이번에 정당한 사유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파산 등으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검사 신청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요 대표회의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하고 있다. 또 제일 밑에 3번에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자, 이게 절차를 보시고 다시 왼쪽에 보시면 검사 받는 단위가 나옵니다. 단위가 나요.
뭐냐입니다. 자, 사용 검사 받는 단위 범위가 있다랍니다. 요건요, 보시면, 자, 사업이 완료됐다.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검사 받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말은요, 보시면, 요 대지에서 주택 건물의 단 완성, 주택이 완성이 딱 될 것이고, 뿐 아니고, 각종 어떤, 자, 부대시설, 복리시설 완성, 조경시설 완성, 단체 다 완성이 딱 된다.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등장한다랍니다. 아, 해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 딱 내어준 사업장,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은요, 1공구, 2공구에서 공구별로 검사를 받게 해준다고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실제 주택입니다. 다른 시설은 완성이 아직 안 되어서, 아직까지 이것이 완성이 안 되었다 해도요, 안 되었다 해도, 주택이 완성이 딱 되었다. 그러면요, 주택은요, 동별로 검사받고, 이사하고, 등기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승인 받으면 공구별 사용 검사를 주택은요 주택 건물 101동 102동 동별로 검사를 받게 해준다. 또 거기 왼쪽에 보시면 원칙과 예외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 장을 좀 넘어가세요. 다음을 딱 넘어가시면 효과가 뜹니다. 공사장이죠. 예, 1번입니다. 자, 효과입니다. 효과는요, 요 사용 검사입니다. 요 전체 사용 검사, 요것들을 받아야 이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에. 그런데 요 사용 검사가 아니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특정 부분만 서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그쪽 부분만 먼저 설 수도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때 보시면 요 사업 현장이 만약에 대지 조성 사업이다 합니다. 그러면요 전체가 다 완성이 아직 안 되어도 완성되어진 요 동네 구획별로 먼저 임시 승인 받아서 건물을 짓게 할 수가 있다란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요 건물이 특히 땅값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일 때는 말입니다. 한동 자체가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한동 전체에 대해서 동별 사용 검사를 내어준다.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어. 그런데 한동에 보면 막 가스, 전기, 승용기 다 완성이 딱 되었어. 그런데 내부 장식, 인테리어 아직 유치해서 못했습니다. 내부 장식, 인테리어, 내부 장식을 아직 못했어요. 내부 공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다 완성이 딱 되었다. 그러면 완성되어진 요쪽 내부 장식, 인테리어 다 끝난 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내어서 이사를 가게 해주겠다랍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요 세대별로 임시 승인을 내어줍니다. 요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나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여기까지가 바로 건설 절차였습니다. 자, 이제 1-7페이지입니다. 제 4장편요. 주택 건설 촉진 대책. 이것도 한 문제가 또 간혹 자주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을 또 보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01번과 02번을 딱 보세요. 옆에는요. 주택 건설 촉진 해준다. 할 때 뭔가 특혜를 준다는 겁니다. 특혜를 줍니다. 주택 건설을 위해서 특혜를 줘서 뭔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촉진 대책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 한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촉진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택 건설할 때 보시면 대지, 집을 절당 부집 대지, 요 대지가 참 좋은 곳이 딱 보여. 요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을 안 팔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 그러면요, 일단 확보를 위해서 특혜를 줍니다. 뭐냐? 뺏는다. 강제 수용권을 주고 영구 임차권, 영구 사용권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공사할 때 이 땅에서 주택을 막 지을 것인데 요 좁은 땅에다가요, 막 사무실 우선 또 막 창고 넣을 수 없어. 옆에 땅 인근 토지, 인근에 있는 타인 토지 주택을 지을 땅 아닙니다. 이 땅을 요 공사를 위해서 이 출입도 할 수 있게 해주면 편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해물 제거도 하면 편리해지고, 특히 이겁니다. 1시간 강제로, 몇 년만 강제로, 공사할 동안 강제로 빌렸습니다. 일시 사용. 공사할 동안 강제로 이 땅을 빌려서 창고 짓고 사무실 할 수 있어요. 1시간 사용을 하게 해준다랍니다.
이러한 권리를 줍니다. 그런데 요 권리는요, 민간회사한테 안 줘, 안 줘. 요 모든 권리 둘 다, 보시면요, 공공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것도 보시면, 요쪽은 조사 출입 등을 위해서도, 그만 의미 없고요. 요 사업 보시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 요들 공공주택 건설 사업들이, 85 이하들이 국민주택을 지을 목적 일대만 한해서 뺏고, 빌려 쓰게 준다. 강기권을 줍니다. 그 말이 밑에 보시면 1번에 또 밑에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 토지인 공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 그때 보시면 대지 수용권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 여편을 또 통과하시면 됩니다. 민간회사들 안 됩니다. 국지 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국민주택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때만 이런 뺏고 빌려 쓰는 권리를 준다. 이 말이다. 이거 따라주십시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03장 겁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수업에 유탁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국가에서 또는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에서 참 많은 주택 사업을 합니다. 해요. 할 때입니다. 할 때, 토지에 대해서 매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강제 수용해서 토지 보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할 때, 지방에 있는 요 시민들이 중앙정부가 온다. 많이 터보시라고 합니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 매수 협의가 되지 보상금 협의가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요. 이런 업무를요. 해당 그 지방 시민을 잘 아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죠. 공무원들한테 유탁.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형님, 어르신 남에서 팔자면 잘 팔죠. 그러니까 이런 지방에서의 토지 매수나 보상은 소홀케 수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방 그 자치 단체장, 그 지방 공무원한테 부탁을 하면 지방 공무원에서 가서 대신 협의를 해준다. 그러면 소홀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 토지 공사나 지방 국가나 토지 주택 공사가 시작할 때 보시면 토지 보상이나 매수물을 지방한테 위탁을 한다. 대신 수익입니다. 대신요 이때 해주면 요 매수나 보상한 금액의 2%를 지급을 해야 된다. 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맞다. 댓글해 놓으십시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요. 서류물을 하려면, 이거 봅시다. 이거 보시고요. 05장에 갑니다. 채비지의 우선 매수 중요한 사항이죠. 어떻게 봅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 우리가 안 배우는 법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보시면, 뭐, 수용 방식이고, 환지가 있다 해서 환지가 있다. 우리가 배웠죠? 수용 방식 일단에서 공공택지가 조성이 된다. 환지는 조성이 안 된다. 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환지할 때입니다. 보시면, 환지라는 것은요, 옛날 일정한 장소가 있겠죠. 논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습니다. 이 땅을요, 멋지게 개발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딱 바꿔버려요. 멋지게 개발 사업을 딱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도시로 딱 만들어. 신도시로 만들어. 그래서 만든 다음에 환지 땅을 바꿔준다. 다시 이쪽에 땅 주인 갑한테 여기 땅을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환지. 환지입니다. 환지. 근데 다 멋져요. 자, 없던 도로가 생기죠. 없던 학교가 생깁니다. 공원도 막 생겨. 이거 어떡합니까? 사옵니까? 땅을 사올 수 없죠. 이 반을 떼었어요. 반 떼가지고 요 반만 왜 반 이 반 떼서 이 반을 띈 요 부분 가지고 다 도로붙이 만듭니다. 이게 만들어. 해도 이기죠. 왜? 이쪽 한 평당 10만 원 했어요. 근데 개발이 끝났다. 개발이 끝나면 한 평당 100만 원, 10배, 20배 상승합니다. 그럼 요 반만 딱 줘도 이미 5배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반, 50% 반을 띄어서 이렇게 딱 배정을 딱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땅을 확보해서 그런데 공사할 때 몇천억이 돈이 투입됩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요. 요 반 띈 땅 가운데서 또 일부를 띕니다. 일부 빼요. 한쪽에 땅 모읍니다. 한쪽에 땅 이 땅, 이때 뭐냐. 요 땅을 팔아요. 팔아. 그래서 처분한다. 이 땅을 딱 처분해가지고 이 처분한 비용, 요 비용 가지고 공사 비용에 충당을 딱 합니다. 공사 비용에 충당한다. 합니다. 이때 요 땅이 뭐냐 부를 때 사업비용 충당해서 파는 땅이다. 채비지라 부릅니다. 채비지라 불러요. 개발 사업할 때 비용 충당해서 파는 땅을 말한다. 채비지라 부릅니다. 이렇게 신도시의 땅 나옵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요. 이 땅에 대해서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용지 확보를 위한 사업자들이 매각을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그러면요. 채비지 전체 토지에서 50%까지 범위에서 이 땅을요. 경쟁 입찰 붙여서 매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한 기업자야. 그럼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약금액, 매약금액은요 감정평가, 감정가로 한다. 그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만약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위한 목적이다. 60 이하의 국민주택을 위한 목적이다. 할 때는요. 조성원가, 조성원가로 거의 싸게 땅을 처분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상도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6번이네요. 6번. 6번은 뭐냐? 6번은요. 이제 국유지 등록입니다. 어떻게 이 정부가 땅을 뺏어가죠. 땅을 이렇게 수용한다. 수용, 대지 수용한다. 수용하고 또 인근 토지에 대해서 강제로 일시 사용권을 행사를 합니다. 반대입니다. 자,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요, 처분합니다. 처분. 처분할 때,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매입권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해줘요. 대신 반대로, 정부가 땅을 팔 때,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땅을 팔아준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예, 자주 뜨는 상입니다. 이런 땅을 매입하죠. 매입할 때는요, 아무나 매입 못해. 누구냐면, 주택조합이 이 땅을 매입을 하게 해줍니다. 조합. 또요. 자,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규모. 규모죠. 85 이하, 85 이하. 85 이하. 요게죠. 예, 국민주택 규모. 요 주택을요, 단지 전체에서 50% 이상 짓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모든 사업자. 일단요, 민간, 공공 다 포함됩니다. 보시면 뭐, 등록 사업자가 되었던 전부 다 포함돼. 모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필요한 대지가 필요하거나, 또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반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자한테 이따간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요, 이따간 매각하면 싸게 땅을 줘요. 줍니다. 매각하면 대신 2년 안에 실제 해당, 요 규모의 주택, 또 조합 주택에 대해서 건설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발생한다. 발생한다. 그러니까 착수를 못한다. 다시 이따간요, 환매하거나 임대이면 임대가 취소한다. 잠깐 시발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다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대상 사업자와 환매에 관한 사항들 확인 꼭 하십니다. 2년 환매합니다. 못하면. 그 다음에 07장, 이제 간선시설이 있더니 간선시설 보겠습니다. 간선시설. 자, 이제 간선시설도 설치 혜택을 또 줍니다. 간선시설. 이미 배웠습니다. 뭐죠? 병원실이 무엇이죠? 자, 주택 단지가 있으면 단지의 어떤 이용을 위해서 단지 안에 보시면 기간시설들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종 단지 안에 도로시설 필요하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단지 안에 있어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시설도 상수도 하수도 다 포함됩니다. 상하수도 다 포함됩니다. 전기시설이 필요하고 가스시설, 통신시설과 지역난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설치했어. 그런데 이용하려면요.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어떤 기관시설과 연결이 되어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결되는 부분은요. 이게 무엇이냐 부를 때 바로 간선시설이다. 이미 우리가 다 표현 드리겠습니다. 간선시설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요 간선은요. 이 해당 주택 건설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해당 주택 건설 사업자가 설치를 해야 돼요. 삼성건설. 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스공사 한다, 또 수도공사 한다 하죠. 이것을 자기들 가게 앞에 도로가 있죠. 도로 있습니다. 땅을 막 파죠. 이쪽에다 뭐 합니다. 공사 막 합니다. 할 때 보시면 수도사업소라든지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말도 안 해요. 그냥 수도사업소, 서울시가 한다 하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수도공사입니다. 수도공사가 필요한데 한대요. 이것이 삼성에서요. 수도공사가 하거나 또 각종 어떤 뭔가 한국전력에서 하면 별 말도 하지 않던 주민들이 갑자기 삼성건설에서 막 수도 파이프 공사합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들이 나와서 영업 방해다 해서 막 시위합니다. 보상금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업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요, 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요를 원래 원칙은 해당 주택 건설 삼성 건설 등이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떠할 때는요, 요 도로 수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서 설치를 딱 해줍니다. 요 전기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KT, 지역남방공사 등의 시설 공급자가 설치해주면 조용하게 공사할 수 있습니다. 해둬줍니다. 됐요. 단, 요 주택 건설이 적어도 1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규모이거나 또는요 대지 넓이가 16,500 이상 되는 대지 조성할 때만 대신했다 해줍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요 단지 입주할 때 받는 검사죠. 사용검사. 요 사용검사 일까지만 설치를 딱 해주면 돼.
그것도 이들이 직접 자기들 비용을 대어서 딱 해줍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참 혜택이 된다. 하는 것이 이렇게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십시오. 자, 그런데 160페이지입니다. 설치 비용이죠. 설치 비용. 자,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지방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지방. 도로수도 설치 비용. 돈이 없는 저 지방을 위해서는요, 국가에서 요 도로수도 설치 비용에 대해서만 50%까지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가 있다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딱 체크하시고요. 자, 비용 상한 요구거든요. 이건 뭐냐입니다. 뭐냐면, 자, 다른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이들 때문에, 이들입니다. 이들이. 요들이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를 못할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요.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땐요, 요 사실을 해당 주택 건설 사업자한테 통지를 다해줘. 통지를 다해준다. 통지를 다해줍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급하니까 먼저 인부를 불러가지고 직접 먼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설치합니다. 한 다음에 요 비용에 대해서 달라. 상한을 요구합니다. 요구. 그러면요, 요 사용 검사자부터 3년을 넘지 않는 시간 딱 정해서 설치 비용 상한 계약 맺고 상한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또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십시오. 그래서 설치 상한의 요구, 기역관, 니언, 디귿까지만 보시고, 니언은 볼 필요 없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장수명주택이죠. 자, 이제 딴 거는 그 장수명주택 이건 또 나올 만합니다. 또 나온 적이 있고요. 장수명주택, 이미 용어적인 게 나왔습니다. 장수명, 올해 수명이 긴 어떤 주택이다. 이죠? 주택이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 할 때, 튼튼하다.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 오래 쓰인 건 질려. 가변성이 있다.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또 가변성이 쉬우려면 수리용에서 이것을 갖춰야 된다. 한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요. 요 주택의 성능 등급, 성능 등급인데 요 인정제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제를 실시를 딱 합니다. 해요. 하는데요. 인정 보니까 요새 최우수 등급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등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호 등급이 있고 일반 등급이 있고 구분을 딱 합니다. 자, 그런데요. 뭐 최소한 일반 등급, 요 최하 등급이죠. 요 이상은 얻어야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근데 혹시나 최우수나 우수 아주 요 등급을 딱 획득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보시면 이 경우는 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100분의 115%의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문장이 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한 장으로 넘어가세요. 제5장 이제 주택 공급 분양 입주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